네, 이번에 좀더 자연스러운 재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좀볼 텐데요. 반사 재질에서 지금 보시면은 반사가 이 부분은 반사가 잘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반사가 잘안 되죠. 여기는 또잘 되는데 또 부분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이런 느낌의 재질을 만들고 싶은데 네, 문제는 이 타일의 매핑 사이즈를 네, 뭐 작은 매핑으로 했을 경우에는 필터에다가 이 얼룩얼룩 지는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얼룩 지는 느낌의 재질을 넣었다 하더라도 예, 매핑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예, 이런 얼룩얼룩 지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V-Ray 재질에서 머티리얼 창 열어주고요. 지금 이 필터 부분에 제가 원래대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 자, 이 타일 하고 렌더를 걸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느낌의 예, 반사가 좀 기다려 보시면 매핑 하나 사이즈하고 제가 필터에 집어넣은 이 매핑 사이즈하고 같은 사이즈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얼룩얼룩 반사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큼지막하게 반사가 되고 좀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작은 매핑이 돼서 지금 얼룩얼룩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 취소하고 현재 네, 사용되고 있는 이 타일 네, 300그228요 크기와 네, 머티리얼 필터에 들어간 이미지 네, 프리뷰로 보시면 요 이미지가 동일한 1대1로 대응이 돼서 인식이 되고 그게 재질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작지만 이 필터에 들어가는 맵을 크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에 UV 때를 W에서 이 채널에 1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2라고 해주시고요. 그럼 채널 2번은 뭐가 되냐면 채널 2번은 뭐가 되냐면 얘가 지금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얀 면이 채널 1이라면, 하얀 면이 채널 1이라면, 예, 이쪽 뒤에 파란색 면, 예, 이 면이 채널 2가 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채널 2번. 그렇다면 채널 1번에는 해당 재질을 주고요. 채널 2번에는 새로 머티리얼 하나 만드셔가지고 유즈 텍스처 이미지에 들어가셔서 매핑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포토샵에서 보여드렸던 이 맵을 열기를 하셔서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이 맵이 표현할 크기 저는 공을 두개 붙여서 10, 그만 그러니까
10m죠. 그래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재질을 이 뒤편에다가 입혀줍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흰색, 어두운색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위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 머트리얼, 이 머트리얼의 필터 부분은 채널 2번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비트맵의 필터 부분이.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지금 부분 렌더가 되어버렸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해보면 여기도 보시면 이 부분만 반사된 것처럼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거죠. 마치 이제 뭐 비가 와서 잠깐 소나기가 왔다가 물 웅덩이가 생긴 것 같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지금 되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좀더 효과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강도를 콘트라스트를 좀센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센 이미지가 아닌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의 이렇게 이 정도의 느낌만 있는 재질을 또 넣어보면 느낌이 이거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렌더를 이제 해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얻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같은 방법으로 리플렉트 이런 부분들에다가도 같은 비트맵 얘를 넣어주시고 채널 1을 다시 2로 작업을 해주시면 흐려지는 느낌까지도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시면은 재질이 부분 부분 반사가 되는데 좀 전에 비해서 이게 선명한 반사가 아니라 조금 흐린 반사가 이루어지면서 재질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좀더 자연스러워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질을 똑같은 느낌의 재질을 그냥 이렇게 넓은 공간에 다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제품을 렌더링한다고 봤을 때는 서피스 이렇게 하나에 같은 재질로 다 가는 게 맞겠지만 공간 뭐 인테리어나 외부 건축에서는 이렇게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재질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는 게좀더 사실적인 이미지에 좀
표현이 되지 않나 이런 것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널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걸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고요. 한번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한번 같은 방법을 써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재질이거든요. 이 재질에 리플렉션을 주고요. 자, 리플렉션을 주니까 반사가 됐습니다. 필터 부분에 비트맵으로 이런 느낌의 콘트라스트가 있는 재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네, 채널을 2번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재질, 4번 재질을 면 뒤쪽으로 가셔서 잘안 보이면 더블 클릭하셔서 이 옆면을 좀 열어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입혀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쪽을 다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머트리얼로 오셔서 이 머트리얼 보시면 필터가 적용된 것 돼서 부분 이제 반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리플렉트 1.0이라는 부분에서가도 역시 비트맵을 주시고 얘를 넣어주시면 또 채널을 2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전에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왼쪽에서 보였던 이 도장 같은 느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되는 부분들의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조금은, 그 어색했던 도장 느낌이 좀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 렌더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